그래서 찾은 며느리의 나라 필리핀. 친정 나부아까지는 차로 마닐라에서 남쪽으로 11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고부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오래 같이 있는 건 처음이에요. 있어, 엄마, 비싼 할머니, 엄마 나라 있어. 필리핀. 와, 뮤티풀. 아름다워. 아유, 좀 이렇게 그냥 생글생글 웃고 그렇게 잘 웃니? 진작 그때 웃었으면 엄마가 거기서 천불이 안 났지? 지선은 그래, 할머니한테도 와 있지. 뭐, 거가 달라붙어서 그래. 할머니한테 와서 있지. 너는 기왕 기쁨 생각 안 나니? 걱정 안 되니? 이 자식인데? 기쁨 기왕 많이 컸어요. 아빠 같이 있어요. 아빠가 있으면 뭐 아빠가 밥해줘. 남은 애나 또 있지. 걱정이 된다 나는. 항상 난 기왕 기쁨이가 뭐 속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이럴 때는요 누가 엄마인지를 모르겠어요. 체리가 친정에 온 건 2년 만입니다. 아, 체리가 친정 엄마를 많이 닮았군요. 사돈하고 딸이 온다고 청소를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친정 엄마는 하루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대요. 엄마 속에서 나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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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에 나왔습니다니까 엄마가 또 두렁자고 못가 나가온 괜히 힘들게 한 것 같아서 체리도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체리가 존경하는 친정 아버지세요. 이 지역의 작은 시골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사돈들하고 처음 만나는 정여사. 아유, 딸을 이쁘게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아, 웰컴. 네. 아, you're beautiful. 시어머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네요. 가족 속에 매일매일 바빠요. 오늘만 일 안 했어요. 우리 막내 며느리는 6남매 중에 둘째인데 군인인 남동생을 빼고 다 모였네요. 동생, 오빠, 올케, 여동생 또 이렇게 다 화목한 가정에서 네가 이렇게 태어나서 난 너무 내가 기분이 좋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너무너무 좋고 그냥 밥이냐? 선물. 처음 만나는 안사돈에게 선물을 준비한 정여사. 사람 만나는 일이 많다고 해서 옷하고 신발을 준비했는데 다행히 마음에 드나 봐요. 취향을 몰라서 걱정을 했던 정여사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친정집 분위기가 이렇게 밝고 유쾌할 줄 몰랐어요. 그냥 식구가 보글보글보글해요. 그런데도 뭐 다들 그냥 죽은 표정으로 다 그냥 사니까 괜찮게 부유하게 산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선물을 받은 안사돈이 답례를 하겠답니다. 나 부터운데 아유 어디 여기. 귀한 손님이 오면은 꼭 대접을 하는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는데요. 직접 잡는 거를 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먹는 거래요. 정여사에게 그 맛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아유, 정여사가 언제 이런 호사를 누려봤겠어요. 나보다 그저 남편, 자식, 그리고 손주들만 위하면서 살았죠. 오늘 며느리 덕분에 제대로 호강을 합니다. 아이고, 엄청 크네. 저거 맛있겠다, 야. 어머. 아이고, 엄청 크네.
아우 정말 고기가 크네요. 정 여사님이 먹을 복이 있나 봐요. 야 신난다고 커라. 야 저거 해 먹자. 엄마 이게 봐. 엄마 가지 계란. 아유 징그러워. 아유 깨미러 얘. 아니 괜찮아요. 어머 어머 세상에 입이 어쩜 이렇게 나보다 더 크니 너는. 별일이야. 아유 식당에 아유 아유 아프지. 신났다. 함께 뭔가를 하는 것이 처음인 고부. 그래서인가요? 정여사는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물 마시고 발을 비고 누워서 간장 맺힌 서름에 부모님 생각이 절로 난다. 시어머니가 배 타는 걸 무서워해서 체리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기우였나 봐요. 잡은 고기 요리법은 뭐 별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손질을 해서요. 기름에 튀겨내면 끝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원래 고기 맛이 워낙 좋아서 맛이 끝내준답니다. 원래든 뭐 그만 그냥 말하면 맞잖아. 사돈 덕분에 아주 스트레스 싹 풀렸어 아주. 그만 그냥 말하면 나 살아보나 살아. 아이고 아우 맛있네. 필리핀 스타일 게 먹고 손으로 먹고. 한국에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을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었는데 여기 와서 받아보네요. 닭고기 갖고 돼지고기가 그 난 돼지고기를 잘 먹는데. 네. 돼지고기 맛이 나 아주 쫄깃쫄깃한 게 맛있네. 돼지고기 많이 먹어요. 구강 안 좋아요. 이게 물고기 많이 먹어 괜찮아요. 맛있죠? 가만히 있는 머리고기가 더 맛있어. 한국에서는요 며느리가 말을 안 해서 정말 속이 터졌었거든요. 근데 친정에 오니까 뭔가 좋은 예감이 듭니다. 고기도 맛있고 너무나 좋았는데 체리가 우리 며느리가 한국에 가서도 고기도 맛있게 먹으면서 표현되면서 엄마 입에도 뜯어놓으시고 또 직원 기쁨한테도 뜯어놓으시고 필리핀에서 해놓은 거 그냥 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가 친정아버지 교회입니다. 친정아버지는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아끼지 않고 베풀어서 존경을 많이 받고 계시대요. 일요일이면 체리도 신자들도 만나고 어린이들도 가르치면서 아버지를 도왔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멀리서 와준 정여사한테 고마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오셨다. 말은 들었지만은요 사돈이 목회하는 걸 직접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정여사입니다. 친정 아버님 교회가 너무 너무 좋고 감사해요. 너무 좋아하죠. 정여사는 교회 지인을 통해서 체리를 소개받았습니다. 재혼인 걸 알고 처음에 친정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딸의 결정을 존중해줬대요. 체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전실 아들들이 있어도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I can easily win their heart because they've been longing for a mother. Face the challenge of having those sons if I just accept them and love them as my own.
하지만 시어머니와 전실 아이들의 사이는 견고했습니다. 이미야, 내 전화가 망가졌다. 전화 좀 해라. 이미야. 그럼 기왕 전화해. 기가 이쁨이 일어났니? 아이고, 지금 몇인데? 안 일어나서 가서 얼른 깨워라. 얼른 깨워서 밥 먹여서 학교 보내야지. 얼른 가봐. 난 항상 기왕이 기쁨이가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지, 지금. 들어가거라. 한 번도 전화하진 않고 깨우진 않으니 걱정이 안 되니? 아빠 있어요, 엄마. 기쁨 기왕만이 잘 봐. 안 사람이 이래도 엄마가 챙기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아빠 말씀 잘 듣고 이렇게라도 좀 네가 해주면 엄마는 좋을 텐데. 엄마 그만해. 정 여사는요, 전실 아이들한테 신경을 쓰지 않는 며느리가 정말 서운합니다. As for me, the boys are already grown up. Everything will be okay. But my mother-in-law worries a lot, murmurs a lot, thinking a lot of negative about me.